썬나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썬나입니다. 이제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이소에 네일 제품들이 이제 여러가지 새롭게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이렇게 네일 스트립 4종이랑 패디 스트립 4종이랑 해서 이렇게 총 8가지 제품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가격은 기존 제품과 동일하게 둘 다 이제 3,000원이고 빅파츠 3개랑 스트립 20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패키지를 보시면 기존 제품은 이렇게 은박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전부 다 화이트 패키지로 통일된 디자인이었다면 신제품을 보시면 이제 금박, 여기서 일단 차이가 나죠. 이건 금박이고 이건 은박인데요. 보시면 이제 각 제품의 포인트 색상으로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있는 파츠를 대충 보면 기존 제품들은 이렇게 약간 투박한 느낌의 큰 덩어리 위주의 빅파츠가 들어있었다면 이번 제품은 부담스럽지 않고 이제 적당한 크기의 파츠가 들어있는데요. 기존 거에 비해 빅파츠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지만 기존 거보다 이제 훨씬 더 심플하고 사용하기에는 이제 적당한 크기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광이랑 무광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요. 요번에 나온 제품을 보시면 이제 네일 스트립은 키치 둘, 디자인 둘, 그리고 패디 스트립은 글리터 둘, 디자인 둘 이렇게 네 가지씩 출시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일 스트립 4종 중에 디자인 2종을 먼저 볼게요. 디자인 스트립은 스카이 블루랑 이제 그린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카이 블루를 먼저 보시면 피부에 올렸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 시원한 하늘빛 컬러로 이제 화이트 투톤 그라데이션 디자인이랑 이렇게 원석 느낌의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레인보우 글리터를 사용해서 보시면 굉장히 무지갯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더 투명하고 맑은 느낌을 줘서 더 산뜻한 느낌을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물빛이랑 어울리는 그런 진주를 이제 사용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같은 디자인 두 개랑 다른 디자인 한 개 이렇게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린 색상의 제품을 보시면 피부에 올렸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산뜻한 컬러의 이제 복숭아빛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수채화 느낌의 디자인, 요 보시면 수채화 느낌의 디자인 위에 금박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좀 주고요. 단색 스트립에는 중간중간 이렇게 사각형 문양이 들어가 있어서 밋밋한 느낌을 없애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빅파츠는 너무 과하지 않고 심플한 느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고 무난하게 사용을 하기가 좋습니다. 이번엔 네일 스트립 4종 중에 나머지 2종인 키치 스트립 2종을 볼 건데요. 컬러는 이렇게 옐로우 그린이랑 핑크 퍼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둘 다 체크 디자인의 스트립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옐로우 그린 스트립을 보시면 이제 피부에 올렸을 때는 요런 느낌이고요. 산뜻하게 이제 망고 컬러, 망고 컬러랑 그린 컬러, 그리고 실버 글리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포인트로 반투명한 체크 무늬의 디자인의 스트립이 포인트로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파츠는 키치네일답게 하트 모양 파츠가 포인트로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핑크 퍼플 스트립을 보시면 피부에 올렸을 때는 이제 요런 느낌이고요. 핑크 컬러와 퍼플 컬러 그리고 화이트 컬러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사선 그라데이션 네일이랑 이제 키치네일답게 중간중간 이렇게 핑크 곰돌이가 그려진 네일이 포인트로 이제 중간중간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반투명한 체크 무늬 디자인에 이제 체크 네일이랑 핑크 글리터 네일이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유치하면서 귀여운 느낌의 하트 파츠랑 꽃 파츠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패디 스트립 4종 중에 디자인 스트립 2종을 먼저 볼 건데요. 디자인 패디 스트립은 이렇게 핑크랑 네이비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핑크 스트립을 먼저 보자면 피부에 올렸을 때는 이제 요런 느낌이고요. 전체적으로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깔끔하게 핑크 글리터 그리고 자개 디자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글리터와 자기 디자인이 투명해서 맑은 느낌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파츠는 3개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두 가지만 들어있더라고요. 제 것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두 가지만 들어있었고 엄지 발가락에 이제 포인트로 붙이기 좋은 심플한 디자인의 파츠가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비 디자인의 스트립을 보시면 8가지 디자인 중에 가장 단순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단색 풀코트 디자인에 중간중간 실버 글리터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빛나는 글리터가 중간중간 섞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로 사용할 빅파츠도 보시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고 이제 심플한 디자인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패디스트립 4종 중에 나머지 2종인 글리터 패디스트립을 보면은 블루 스트립이랑 이제 화이트 스트립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블루 패디 스트립을 보시면 글리터 패디라고 하기에는 글리터 패디가 몇 개 없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피부에 올렸을 때는 이제 이런 느낌의 글리터고요. 엄지에 포인트로 들어갈 스트립은 살짝 대리석 느낌도 나고 살짝 바다 느낌도 나는 그런 디자인으로 이제 골드 글리터가 이렇게 중간중간 포인트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물방울 느낌이 나는 빅파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 패디 스트립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투명한 느낌의 디자인인데요. 이렇게 피부에 올렸을 때는 이제 이런 느낌입니다. 보시면 심플하게 화이트 컬러를 이제 베이스로 사용을 했는데 이제 대리석 느낌의 디자인에 이제 골드 글리터로 살짝씩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실버 글리터로 전체적으로 은은한 느낌을 주는 이제 스트립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무난하고 심플하게 사용하기 좋은 디자인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빅파츠도 굉장히 심플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네일 스트립 4종이랑 패디 스트립 4종을 보여드렸는데요. 디자인 참고하셔서 한 번쯤 기분 전환 삼아서 마음에 드는 스트립 골라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예쁜 네일 하시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